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헤드러쉬 페달보드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방법에 네. 대해서 간단하게 그 조작법이랑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그쵸? 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타를 치시다가 이제 홈 레코딩을 시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굳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따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.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를 치고 싶으시다면, 그러니까 저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마이크프리랑 그 마이크를 녹음할 수 있는 단자들이잖아요. 그거는 나는 생전 필요 없다. 나는 그냥 무조건 이거야 라고 네.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터페이스를 사실 필요가 없다. 그렇습니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는 오늘 헤드러쉬를 예전에는 그냥 뭐 기타민 이런 부분에서 그냥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걸로만 했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이걸 인터페이스로 이용을 해서 실제로 여기다가 녹음을 헤드러쉬 톤만 가지고 쭉 받고 마무리하는 그런 네. 실전 편곡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은총 씨가 해주실 곡은 그 예전 또 명곡이죠. I'll Be Missing You. 네. 네, I'll Be Missing 하루에 You. 저작권료가 7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그 곡. 네. I'll Be Missing You를 간단하게 루프식으로 만들어서 뭐 메인 리프 넣고 뭐 또 네. 옆에 다른 이제 편곡 패턴들에다가 뭐 솔로도 넣고 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. 그렇죠. 뭐 그리고 여기 또 하겠습니다. 베이스 앰프도 있으니까 네. 베이스도 꽂아서 베이스도 녹음하고요. 네, 좋습니다. 베이스 네. 해볼게요. 네.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둥딱으로 하시죠. 마지막은 네? 딱두구땅 하지 마시고 딱둥딱 되게 심플하게. 아 그렇죠. 이 노래는 8비트니까요. 네. 네, 정말 날 8비트를 찍어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기다가 뭐 기본 어떤 톤으로 하실까요? 톤 일단 한번 소리 좀 열어 볼륨 페달 좀 올려줄 수 있나요? 네. 자, 지금 얘 뭐가 더리 톤이네요. 일단 네, 일단은 뭐 그 뭐 클린 톤으로 가야겠죠. 네. 너무 클린하죠. 로터리? 로터리 아무 느낌이 없죠. 오, 나왔네요. 그냥 오, 좋다. 그냥 좋아버리네요. 바로 나왔죠. 네. 자, 튜너 한번 켜줄 수 있나요? 네, 튜너 켜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아파 튜너도 얼마죠? 이 이렇게 큰 튜너가 어디 있습니까? 맞아요. 이거 진짜 정말 튜닝할 때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한번 가볼게요. 네. 네, 여기서부터 네, 여기서부터 끊어가겠습니다. 네. 한마디 전 드릴게요. 네. 네, 마지막 다시 한번 가볼게요, 여기. 네. 두 마디 전 드리겠습니다.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 갖고. 네. 다시? 네. 네. 어렵네요. 네. 네, 마지막 거. 마지막만 하면 되겠네요. 네. 마지막 1도만 두 마디. 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녹음을 잘 받아보았습니다. 그러면 잠깐 기타를 뽑고 베이스를 한번 쳐볼게요. 네. 그럼 또 여기서 베이스 앰프 찾아보면 되겠죠? 베이스 앰프가 있었어? 베이스톤. 아, 베이스톤스가 있었군요. 네. 가볼까요? 해볼게요.
네. 받아봤습니다. 또 이제 다른 기타 열심히 녹음을 받아볼게요. 이거 인터페이스 쓰니까 편하네요. 네, 이게 인터페이스니까 진짜 편하다. 진짜 편하다.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되니까. 그러니까요. 뭐 바로 솔로톤 하죠, 뭐 그냥. 네. 가볼게요. 뽕이 되네. 뽕이 됐어 마지막에. 나는 너를 그리워할 것이여. 네, 이런 느낌. 그런 게 할 것이여. 네. 이거 여기 멜로디를 치는 것 자체가 되게 뽕스럽네요. 맞아요. 네. 부르는 거랑 느낌 완전 다르네요. 네. 이번에 웨드FX로 한 번씩 긁어줄게요. 예쁘게. 네. 탭 템포를 네. 따라라라라라. 얼추 맞겠죠? 네.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따라라디 따라라리라라 거기가 아주 압권이네요.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는 뽕. 네. 그냥 뭔가 피에 흐르는 뽕이죠. 그렇습니다. 본능적인 뽕이 나온 겁니다. 자 해서 그러네요. 뭐 이렇게 뭐 쓱쓱 뭐 좌우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이렇게 벌써 기타만 세 트랙, 베이스 한 트랙까지 갖고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아주 그러니까요. 깔끔하게 편곡을 끝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요. 자 이렇게 네. 네, 순식간에 페달보드 헤드러시 페달보드를 가지고 편곡과 시퀀싱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네. 해봤습니다. 자 정말 편하네요. 이렇게 쓰니까 네, 다른 인터페이스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하실 수 있는 또 헤드러시 페달보드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. 네, 네. 뭐 이거의 기본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카드 저희 네. 기어 3년 전 리뷰 네, 보시면 가서 되겠습니다. 한번 보고 오시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이런 뭐 멀티 이펙터들 특히 기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그런 멀티 이펙터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내가 녹음을 다채롭게 보컬도 받고 기타도 받고 일렉도 치고 뭐 어쿠스틱도 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면은 내가 꼭 고가의 인터페이스를 또 이거와 별개로 준비를 해야 하느냐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약간 좀 이렇게 장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단촐하고 좀 비용을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맞아요. 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마무리할까요? 마무리해 주시죠. 네 여러분 헤드러시 하나면 인터페이스와 멀티팩트를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.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